네, 안녕하세요. 이남국입니다. 자, 이제 지브러시에서 색깔을 좀 만드는 스컬프팅 작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이미지 플랜을 설치했습니다. 텍스처에 이미지 플랜에서 로딩 이미지 하셔서 필요한 자료를 갖고 오셔서 뒤에다 놓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색깔을 좀 규정을 주죠. 자, 왼쪽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렇게 위에 놓으시면 중간 정도 컬러 톤을 이 정도가 좀 중간 톤인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중력 컬러 톤을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쪽에도 이렇게 자 이쪽에 선택된 칼라 톤을 칼라에 필 칼라를 누르시면 이제 캐릭터 모든 곳에 적용을 시킬 수 있죠. 자 쉐이더를 흰색으로 놓으시면요 요 칼라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인 샤도우가 좀 있는 쉐이더를 설치를 해보면 요렇게 컬러가 나오네요. 요 부분은 지금 이쪽에 샤도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돌출된 부분 안쪽에 있는 우리가 컬러를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요 부분을 따로 좀 선택을 해보죠. 마스킹에서 크래비티를 누르시고요. 크래비티를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안쪽에 지금 마스크가 작동이 됐네요. 마스킹 중에 뷰 마스크 하시면 마스크를 보실 수 있고요. 자, 인벌스 하시면 그 외에 다른 마스크들을 선택하고 할수 있죠. 조금 어둡게 해서 컬러 톤을 좀 낮춰볼게요. 컬러 톤을 한요 정도로 해서 좀 어둡게 낮추고요. 전반적으로 페인트를 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가 약간 어두운 톤의 형태를 띄울 수 있게 페인트 해주죠. 큰일 났네요. 자, 언도 하고요. 보시면 지 애드가 켜져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폴리 페인팅 칼라만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는 끄고요. RGB만 키시고요. 자, 그다음에 프리핸드 놓고요. 프리핸드 세팅 값도 한번 확인해 보죠. 스트로크에서 에버러지 마우스는 4인데요. 자, 1로 해서 바로 반응할 수 있게 보죠.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인트를 하는데 트랜스퍼 X 축으로 세메트리 그러니까 미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페인팅을 해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가면서 아, 뷰 마스크를 좀 꺼서요. 아,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아, 이쪽 안쪽도 검은색으로 잘된것 같습니다. 아, 쉐이더를, 예, 플랫으로 놓고요. 아, 이쪽은 좀 디테일이 좀, 적어서, 안에 폭이 적어서, 좀 약하긴 한데요. 우선 손 부분은 또 나중에 진행을 하고요. 전체적인 윤곽을 또 만들어 보죠. 네, 전체적인 영역에 페인트를 했고요. 뷰 마스크 다시 하고요. 인볼스 해보죠. 이제 마스크를 인볼스 해서 위쪽에 페인트를 이제 좀 칠해 나갈 텐데요. 위쪽에 페인트는 이쪽 지금 보시면 네, 이쪽 컬러는 좀 다릅니다. 이쪽 컬러는 좀 조금 배 밑으로는 좀 살색 톤이 많죠. 아래쪽으로. 그래서 그 아래쪽에 컬러를 설정을 해서 페인트를 좀 해보죠. 정도 골라서 페인트를 해줍니다. 드랍 사이즈는 줄이고요. 자, 이번에는 인텐시티는 100으로 가는데, 자. 칼라 스프레이를 살짝 좀 써볼까요? 칼라 스프레이를 써서 칼라 스프레이를 쓰고요. 알파를 한번 사용을 해보죠. 알파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색깔의 칼라 스프레이 영역을 0.2, 0.1로 맞춰놓고 시작을 해보죠. 칼라 스프레이는 0.1이라는 의미는 주위에 다양한 색깔들이 만들어질 텐데, 요 색에 대비한 다양한 색깔들이 테두리로 만들어질 텐데, 그 색깔의 어떤 강도를 제어를 하는 겁니다. 자, 마스크를 안쪽으로 씌웠고요. 세메트리 확인됐고요. 네, 한번 페인트 해보죠. 네, 이런 식으로 너무 세네요. 줄여서. 목선까지요. 목선까지 좀 줄여서요. 여러 번좀 페인트할 수 있게.
이 부분은 스킨 톤으로 나중에 또 페인트를 할 텐데요. 그래도 지금 좀 페인트를 시작을 해놓고 진행을 하죠. 조금만 돌리죠. 네, 이쪽은 요 정도 하고요. 나중에 또 위에서 칠하면서 이쪽도 좀 선을 좀더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로 사이즈를 조금 늘려서요. 조금 더 컬러의 베리에이션이 좀더 생길 수 있게. 예, 조금씩 다양한 컬러들이 예 아주 미세하지만 네, 이쪽은 예,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아래쪽으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랜덤하게
네, 기본적인 쉐이더를 입혔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페인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